근데 왜 서울 살해자가 서울이라고 그래놓고 왜 여기 남양주에 와 있지 지금? 아, 제가 사실은 살해자님의 사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릴까 싶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. 무슨 선물이죠?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궁금하시죠? 처음입니다. 이 무릎 수술 하시고 나서는 입식 생활 하시는 게 더 좋으시다고.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걸 또 배웠지. 거실에 그냥 허당께 3년이면. 아니, 왕중가부 오래 하더니 다 이제 반호사야. 그러니까. 그래서. 맞아, 예, 그 맞아, 그 말. 쇼 좋은 거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괜찮게요? 반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관람유 부류고요. 오늘 잘 오셨고 그 소파에 대해서 모르신 게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나는 그냥 주신다 할자들에 관람비. 엄청 많네요. 네네 말씀하시면. 아니 너무 많은데요. 어떻게 다 보러.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시다. 아까 의자 같은 거 하나도 없으셨는데. 누워 계셨잖아요. 그냥 바닥에 누워 계셨는데. 코 꺼지잖아요. 약간 푹신푹신하니 이게 좋을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닌가 봐요. 원장님. 허리가 S자로 굽어져 있거든요. 근데 S자가 굽어져 있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. 그럼 너무 푹신하면 S자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만약에 딱딱하게 되면 또 S자가 안 만들어져요. 그래서 적당하게 매트리스 정도로 딱딱한 재질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러죠. 또 어머니는 좀 그렇죠. 아프시니까 좀 그걸 고려해서 다른 거를 골라봐야겠네요. 그래요. 색상이 아주 오 푹신하다. 저도 안 만져보고. 수현 씨 꼭 따님이 엄마. 사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. 이게 클라우드. 아니,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. 구름같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거죠.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소파보다 이게 좋은 이유는 입식 생활에도 무릎을 구부리는 것보다 편한 게 더 훨씬 좋고 등을 뒤로 했을 때도 뒤쪽 그 엉덩이하고 허리가 딱 붙는 그 그렇게 되면 압력이 적어지거든요. 좋기는 좋은데 이게 좀 저 집에 들어갈 그 수 있을지도 집은 좀 좁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조금 이렇게 좁고 작고 조금 더 괜찮은 건 없을까? 당연히 있겠죠. 요 소파니까 일단 한번 앉아 보시고 예,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. 어떠십니까? 좋네요. 이렇게 올리시면 편안하게 드셔보십시오. 아, 밑에 다리 받침대가 올라오네요. 쭉 빠지니까 눕혀지니까 좋으시겠죠. 누울 수도 있네요. 뭐 여기서 그냥 자고 싶은데요. 그 침대에 없어도 되겠는데. 또 여유가 있어야 되나요? 일반 소파 리클라이너는 10cm를 떼야 되는데 요거는 다행히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네요. 네네네. 그 댁이 굉장히 좁은 게 이렇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곤란해. 원장님 주무실 것 같은데.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까? 웬만하면 좀 앉아. 일으켜 주세요. 네. 근데 사장님, 이 소파 재질이 약간 때 좀 많이 탈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? 방수되고 발수되고 고양이 강아지 발톱에 강해요. 관리하기도 좋고 그 규모도 조금 작게 하는 거. 아이고, 추천해 야, 너무 좋은 선물. 그동안 고생만 하신 어머님이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.